신라 고대 벌효 이사금 원년 서기 184년 기사입니다. 벌효 니사금 립판이라 칠벌 실효 여성리 서성사 이재금 설립 여기서는 즉위할 립 벌효 이사금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성석이며 탈의 왕자 구추각간지자야라. 성시성 예섭. 성은 석시로 벗을 탈. 풀해 임금왕 아들자. 탈의 왕의 아들인 원수국 추나라추 뿔각 방패간 갈지 아들자 어려사야.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각간은 신라 17간 등 가운데 첫째입니다. 이벌찬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성 김씨이니 지진 내래 부인이니라. 어머니 모 성시성 성시 김 성시씨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 다만지, 보배진, 안내, 예도래, 지아비부, 사람인, 지진 내래 부인이다. 다시 합니다. 신라 고대 벌효 이사금 원년 서기 184년, 벌효 니사금 립판이라, 벌효 이사금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성석이며, 성은 석시로, 탈의 왕자 구추 각간지자야라. 탈의 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모성 김씨니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 지진 내래 부인이니라. 지진 내래 부인이다. 신라 9대 벌유 이사금 원년 서기 184년 아달람 훙하니 무자하여 언더가 통달할 달 버릴라 죽을 훙 아달라 임금이 죽고 아달라 임금은 신라 8대 임금입니다. 읍설무 아들자, 아들이 없으므로 국인 입지하니라 나라국 사람인 설립 갈지 갈지는 대명사로 벌유 이사금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왕점 풍운하여 임금왕 점칠점 바람풍 구름운 임금은 버류이사금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쳤어 예지 수한급 연지 풍금하여 우지 인사정하여 인위지성하니라 미리에 알지. 미리 알았다. 물수 가물한. 수완은 홍수와 가뭄. 미칠급. 여기서는 밑급. 해년 갈지 풍년풍 금수할금. 여기서는 흉년이 될 금. 풍년과 흉년을. 홍수와 가뭄,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으며, 우지인 사정하여 인위지성하니라, 또우 알지, 사람인 간사할사 바를정, 사정은 그릇된가 올바름입니다.
또한 사람의 거룩됨과 올바름을 알았으므로 사람인 이를 위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로 버류이사금을 가리킵니다. 성인 성,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일컬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 구대 버류이사금 원년 서기 184년 아달라 훙하니 아달라 임금이 죽고 무자하여 아들이 없으므로 후긴 입지하니라 백성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왕점 풍운하여 임금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예지 수한급 연지 풍금하며 홍수와 가뭄,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으며 우지인 사정하여 또한 사람의 거룩됨과 올바름을 알았으므로 인위지성하니라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일컬었다. 신라 구대 버류이사금 2년 춘정월에 친사시조 묘하고 대사하니라 두이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서기 185년 봄 1월에 친할친 제사사 비로소 시 조상조 사당묘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큰대 용살사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배 파진찬 구도 절배 여기서는 뱃설줄배 물결파 보배진 먹을찬 파진찬은 17일 간등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원수구 길도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의 위좌우 군주하여 한일 길알길 먹을찬 일길찬은 17일 간등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원수구 머름지기수 어조사해 구수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할위 왼좌 오른쪽 우 군사군 주인주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삼아 벌소문국하니라 칠벌 불을소 거를문 나라국 소문국을 쳤다. 군주 지명 시어찬이라 군사군 주인주 갈지 이름명 군주라는 이름은 비로소 시 어조사의 2차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 구대 버류이사금 2년 춘정월에 서기 185년 봄 1월에 친사 시조 묘하고 몸소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대사하니라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배 파진찬 구도 일길찬 구수에 위좌우 군주하여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에를 좌우 군주로 삼아 벌소문국하니라 소문국을 쳤다. 군주 지명 시어찬이라 군주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구대 버류이사금 3년 춘정월에 순행주군하여 관찰풍속하니라 석삼 해년 봄춘 정월정 달을 정월은 1월입니다.
서기 186년 봄 1월에, 봄은 음력으로 1, 2, 3월입니다. 순행할 순, 다행행, 여기서는 거둥행, 순행은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고을주, 고을군, 주와 군을 순행하여 볼간, 살필찰, 바람풍, 풍속속, 풍속을 살펴보았다. 하 5월 임진해에 일유식지하니라. 여름하. 여름은 음력으로 4월, 5월, 6월입니다. 다스도, 달을, 북방임, 별진, 금음해. 여름 5월, 금음 임진일에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추 7월에 남신현 진가화하니라. 가을추, 가을은 음력으로 7월, 8월, 9월입니다. 일곱, 칠, 달을, 가을 7월에 남녘남, 세신, 고월현, 나갈진, 아름다울가, 벼하, 남신현에서 좋은 별을 바쳤다. 다시 합니다. 신라구대 벌유 이사금 3년 춘정월에 서기 186년 봄 1월에 순행 주군하여 주와 군을 순행하여 관찰 풍속하니라. 풍속을 살펴보았다. 하 5월 임진해에 여름 5월 금음 임진일에 일유식지하니라. 일식이 있었다. 추 7월에 가을 7월에 남신현 진가화하니라. 남신현에서 좋은 별을 바쳤다. 신라 9대 벌유 이사금 4년 춘 3월에 하령 주군하고 늑사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서기 187년 봄 3월에 아래하 하역업령 여기서는 명령할령 고월주 고월군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무작 토목공사하여 이탈 농시하니라. 읍설무, 읍설무를 나중에 해석합니다. 지을작, 여기서는 일으킬작, 흙토, 나무목, 갈지, 일사, 작 토목공사하여 토목공사를 일으켜 써이, 뺏을 탈, 농사, 농, 떼시, 농시는 농사철입니다. 이탈, 농시, 농사철을 놓치지, 맨 앞에 읍설무로 갑니다. 않도록 하였다. 무작 토목공사하여 이탈, 농시 아니라, 토목공사를 일으켜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동시월에 겨울동 열십 달을 겨울 시월에 북지대설하여 심일정하니라. 북녘북 땅지 큰대 눈설 북쪽지방에 큰 눈이 내려 깊을 심 여기서는 깊이 심 한일 어른장 여기서는 길장 깊이가 한 길이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구대 벌유 이사금 4년 춘 3월에 서기 187년 봄 3월에 하령 주군하고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무작 토목지사하여 이탈 농시하니라.
토목공사를 일으켜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동시월에, 겨울시월에 북지대설하여 북쪽 지방에 큰 눈이 내려 심일장하니라. 깊이가 한길이었다. 신라 9대 버류이사금 5년 춘이열에 백제내공 모산성하니 다서독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188년 봄이열에 일백백 건널째 올래 칠공 어머니모 매산 재성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하니 명 파진찬 구도하여 출병 거지하니라. 목숨명에서는 맹령할명 물결파 보배진 먹을찬 원수구 길도 파진찬 구도로 하여금. 파진찬은 네 번째 간등입니다. 날출 병사병 막을 거 갈지 군사를 내어 막게 하였다. 버류이사금 6년 추 7월에 구도여 백제 전어 구양하여 성지하고 66 해년 서기 189년 가을추 7, 7달을 가을 7월에 원수구 길도 구도가 더불려 일백백 건널째 백제와 싸움전 어조사어 개구 땅량 구양에서 싸워 이길성 갈지 이겼다. 살핵 500여급하니라 죽일살 어들핵 다서도 일백백 남을려 등급급 여기서는 목급입니다. 500여 명을 죽여서 잡았다. 다시 합니다. 신라 9대 버류이사금 5년 춘이열에 서기 188년 봄이열에 백제 내공 모산성하니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하니 명 파진찬 구도하여 파진찬 구도로 하여금 출병 거지하니라. 군사를 내어 막게 하였다. 버류이사금 6년 추 7월에 서기 189년 가을 7월에 구도여 백제 전어 구양하여 구도가 백제와 구양에서 싸워 성지하고 이겼다. 살핵 500여급하니라 500여명을 죽여서 잡았다. 신라 9대 버류이사금 7년 추 8월에 백제섭서경 원산향하고 우진 위부곡성하니라. 7, 7해년 가을추 8, 8달을 서기 190년 가을 8월에 일백백 건널째 음습팔섭 선역서 지경경 동산원 매산 고을향 백제가 서쪽 국경 원산향을 습격하고 또우 나아갈진 여살위 장군부 골곡 재성 또 나아가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구도 설 경기 500 격지하니 원수구 길도 구도가 그늘일 설 구셀경 말탈기 오 다서도 일백백 칠격 갈지
구센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니 백제병 양주르라 일백백 건널제 병사병 거진양 달아날주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달아났다. 구도 추거와산하다가 위 백제 소패하니라 원수구 길도 구도가 쫓을추 미칠겁 개구리와 매산 와산까지 뒤쫓아가다가 할위 일백백 건널제 바소 배알패 여기에는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 위, 소, 뭐뭐에게 뭐뭐함을 당하다. 피동입니다. 백제에게 패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9대 벌유 이사금 7년 추 8월에 서기 190년 가을 8월에 백제 섭 서경 원산향하고 백제가 서쪽 국경 원산향을 습격하고 우진 위 부곡성하니라 또 나아가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구도 솔 경기 500격지하니 구도가 구생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니 백제병 양주로라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달아났다. 구도 추거와산하다가 구도가 와산까지 뒤쫓아가다가 위 백제 소패하니라 백제에게 패하였다. 신라 9대 벌유 이사금 7년 서기 190년 기사입니다. 왕이 구도 실책으로 편위 부곡성주하고 이 설지 위자군주하니라 임금왕 써이 원수구 길도 이를 실 계책 실책은 잘못된 계책입니다. 임금은 구도가 실책하였다고 하여 나출편 할위 장군부 골곡 재성 주인주 부곡 성주로 떨어뜨리고 써이 성시설 지탱할지 할위 왼자 군사군 주인주 여기에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위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설지를 자군주로 삼았다. 벌휴 이사금 8년 추 9월에 치우기 견우 각항하니라 88 해년 가을추 99 달을 서기 191년 가을 9월에 어리석을 치 더욱 우 기기 치우기는 해성입니다. 나타날 현, 어조사우, 뿔각, 여기서는 벨 이름 각, 높을 항, 여기서는 벨 이름 항, 치우기 해성이 각성과 항성 벨자리에 나타났다. 다시 합니다. 신라 9대 벌유 이사금 7년 190년, 왕이 구도 실책으로
임금은 구도가 실책하였다고 하여 편위 부곡 성주하고 부곡 성주로 떨어뜨리고 이 설지 위자군주 하니라. 설지를 자군주로 삼았다. 버류의 사금 8년 추 9월에 서기 191년 가을 9월에 치우기 현우각항하니라. 치우기 혜성이 각성과 항성 별자리에 나타났다. 신라 9대 버류의 사금 9년 춘정월에 배 궁량 위 아찬하고 술명 위 일길찬하니라. 아홉구 해년 봄춘 정월정 달을 서기 192년 봄 1월에 절배 여기서는 배슬절배 나라국 어질량 할위, 언더가, 먹을찬, 궁량을 아찬으로 삼고, 아찬은 여섯 번째 관등입니다. 지을술, 밝을명, 술명을 할위, 한일, 기랄길, 먹을찬, 일길찬으로 삼았다. 일길찬은 일곱 번째 관등입니다. 3월에 경도 설 심삼척하니라. 석삼 달을 3월에 서울경 도읍도 서울에 눈설 눈이 내렸는데 깊을 심 깊이가 석삼 자척 석자였다. 한자는 30cm입니다. 하오울에 대수하여 삼붕 십여소하니라. 여름하 다섯도 달을 여름 오울에 컨대 물수 큰물이 나서 매산 무너질 붕 열십 남을려 봐소 산이 십여 군데 무너졌다. 다시 합니다. 신라 9대 버류의 사금 9년 춘정월에 서기 192년 봄 1월에 배 궁량 위 아찬하고 궁량을 아찬으로 삼고 술명 위 일길찬하니라. 술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3월에 경도 설 심삼척하니라. 서울에 눈이 내렸는데 깊이가 석자였다. 하오울에 여름 오울에 대수하여 큰물이 나서 삼붕 십여소 하니라. 산이 십여 군데 무너졌다. 신라 9대 버류의 사금 10년 춘정을 갑인사계 일류식지하니라. 열십 해년 봄춘 정월정 달을 갑옥갑 범인 좌루삭 신라 9대 버류의 사금 10년 서기 193년 봄 1월 초하루 갑인이래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한기부녀가 일산 사남 일려하니라. 석삼 달을 3월에 한수한 땅기신기 떼부 여자녀 한기부의 여자가 한일 나을산
한 번에 무엇을 낳았다. 넉사, 사내남, 한일, 여자녀. 한 번에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낳았다. 6월에 외인 대기하여 내구 식자 처녀인이니라. 여섯 육 달을 6월에 외나라 외 사람인 컨대 줄일기 외인이 크게 굶주려 원래 고알구 먹을식 놈자 먹거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일천천 남을려 사람인 천녀맹이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고대 버류이사금 10년, 서기 193년, 춘정을 갑인 사계, 봄 1월 초하루 갑인 이래, 일류 식지하니라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한기부 녀가 한기부의 여자가 일산사남 일녀하니라 한 번에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낳았다. 6월에 외인 대기하여 외인이 크게 굶주려 내구 식자 처녀인이니라 먹거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처녀맹이었다. 신라 9대 버류이사금 11년 하 6월 을사 해에 일류 식지하니라 열십 한일 해년 여름하 여섯 육 달을 새을 뱀사 금음해 서기 194년 여름 6월 금음 을사일에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버류이사금 13년 춘이열에 중수궁실하니라 열십, 석삼, 해년, 서기 196년 봄춘, 두이, 달을, 봄이열에 무거울중, 여기서는 다시중, 닦을수, 여기서는 고칠수, 집궁, 집실, 궁실은 궁궐입니다. 궁궐을 다시 고쳤다. 3월에 한하니라, 석삼, 달을, 3월에 가물한, 가뭄이 들었다. 하사월에 진궁남대수하고, 우진 금성동문하니라 여름하 넉사 달을 여름 사흘에 우레진 집궁 남녘남 컨대 나무수 궁궐 남쪽에 큰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우 우레진 세금 재승 동역동 문문 또 금성어 동문에 벼락이 쳤다. 왕홍하니라 임금왕 죽을 홍 임금은 버류이사금입니다. 임금이 죽었다. 다시 합니다. 신라구대 버류이사금 11년 하 6월 을사해에 서기 194년 여름 6월 금음 을사일에 일류 식지하니라 일식이 있었다. 버류이사금 13년 춘이열에 서기 196년 봄이열에 중수궁실하니라 궁궐을 다시 고쳤다. 3월에 한하니라 3월에 가뭄이 들었다. 하사흘에 여름사흘에 진궁남대수하고 궁궐 남쪽에 큰 나무에 벼락이 쳤다. 우진 금성동문하니라 또 금성어 동문에 벼락이 쳤다. 왕홍하니라 임금이 죽었다.